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타코치보이고요. 그동안 영상을 이제 플레이리스트로만 찾아뵙다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영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 제가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많이 듣긴 하지만 그렇다고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음악을 듣는 사람한테 좋은 음악 하나 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말고 직접 영상으로 등장하게 된건 플레이리스트로 음악들 모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음악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는 게 조금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올리고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 하나하나를 이제 같이 보면서 그 음악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디가 좋았고, 왜 자주 듣고, 결국엔 이 플레이리스트에 왜 실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어 보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플레이리스트에 실린 10가지 곡을 다 보면 좋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플레이리스트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곡을 골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곡부터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이치카 아오바의 씨베드 에덴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가수를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처음 들었을 때 목소리가 정말 투명했어요. 너무 투명하고 기교도 없고 다른 첨가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가수는 약간 자연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노래가 담백하고 계속 들려도 질리지 않고 가요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적인 요소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 곡에 왜 꽂혔냐면 이치카 아오바가 외국에서 콘서트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콘서트를 할때 12명의 앙상블,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더블 베이스 이런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주를 하는 걸볼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현악기 반주 들어오고 이치카 아오바의 목소리가 딱 들어올 때 더블 베이스 반주가 들어오는데 그 파트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듣기가 좋아서 질리지 않고 일주일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플레이리스트도 사실 에마노 시리즈를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노래에 꽂히고 아, 이 노래가 에마노 시리즈랑 좀 어울리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만큼 이 곡이 정말 저한테 잊히지 않는 충격을 준것 같아요. 이 영상 원본을 보고 그 라이브 현장 느끼면서 영상 보시면은 노래가 더 좋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오우누키 타이코의 카라포노 이스라는 곡입니다. 저는 이 가수를 3, 4년 전에 4AM이라는 그 유명한 곡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그 곡이 너무 좋아서 전 앨범을 다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느낌 있는 목소리로 분위기 있는 그런 곡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곡을 다 들어보면 정말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이에요. 동요처럼 귀여운 곡도 잘 하시고요. 작곡에도 능통하셔가지고 목소리랑 가사 없는 오케스트라 곡 같은 것도 작곡을 많이 하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사카모토 류이치 분과 콜라보 앨범도 냈고요. 3, 4년 동안 들었지만 목소리 자체가 이분도 기교가 없고 정말 담백한 외로움을 노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코의 목소리는 정말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추억의 에마논이란 만화가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끝까지 끌고 가지는 만화인데요. 기억이라는 키워드와 정말 어울렸던 곡이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유람선 안에 있는 식당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인 에마논이 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식당에 이 노래가 나오면 정말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플레이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박규희 기타리스트님께서 연주하신 빌라로보스의 프렐류드 넘버 2입니다. 만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마논은 생명 태초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자연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리스트의 선정 기준이 자연을 담고 있느냐였는데요. 저는 이 10가지 노래 중에서도 박규희 선생님께서 연주하신 이 곡이 가장 자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좋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극한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악기 연주가 곧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박규희 선생님은 이미 세계 탑클래스의 기타 연주가지만 연습을 매일 쉬지 않고 많은 시간 들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규희 선생님께서 연주하시는 영상을 보면 사실 인간이 연주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바람이나 파도나 천둥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한 어떤 자연음처럼 들립니다. 그게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듣는 묘미인 것 같아요. 클래식 연주가들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한 매일 몇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그게 누적되었을 때 나오는 어떤 악기의 소리는 정말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래식을 들으며 그 연주가가 인생에서 바친 노력과 연습을 오롯이 자연의 소리로 느끼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클래식은.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글렌 글드가 연주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입니다. 이 곡은 바흐가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를 위해서 쓴 곡으로 알려져 있죠. 작중에서 에마노는 망각의 기능을 상실해서 오직 기억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생명체로 그려져 있어요. 에마노는 남자 주인공과 대화를 하면서 태초의 생명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모두 짊어지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을 합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모든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잊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못하고 모든 걸 짊어지고 머릿속에 꾸겨 넣어야 되는 그 상황도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에마노는 생각할 때면 잠드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끄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근데 에마노는 망각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정말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나마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이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글렌 굴드가 연주한 거를 조금 옛날에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음질이 깨지고 딱 시작할 때 막 오래된 LP 재생할 때처럼 엄청 울렁이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런 소리들조차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엄청 머리가 복잡하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글렌 굴드가 연주한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곡을 들으면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잊고 싶은 일이 있거나 잠에 쉽게 들지 못할 때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곡을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키스자레 트리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이라는 곡입니다. 이 라이브 영상은 아마 도쿄 연주회에서 앵콜로 연주한 것 같고요. 저는 이 곡을 3수 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봐가지고 도서관 짐 싸서 나오면서 밤하늘 올려다보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키스자렛이 뭐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 신음소리도 내면서 몰입하면서 연주를 해요. 저는 그 연주 모습이 웃기지가 않고 정말 자기 세상에는 이 앞에 피아노밖에 없다라는 태도로 몰입해서 연주를 하는 게 삼수 생활할 때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몰입하고 성취를 이루어내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한 영감을 주었던 어떤 연주 영상이었어요. 노래의 내용도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스자렛이 정말 간절하게 연주하는 모습이 이 노래랑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에마논과 남자 주인공이 이제 유람선에서 놀다가 한번 공기를 쐬러 유람선의 갑판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쏟아지는 별빛 사이에서 에마논이 딱 서 있을 때
이 곡이 깔리면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백고두 선생님께서 연주하신 슈만의 유령 변주곡이라는 곡입니다. 슈만은 일생 내내 정신병적인 징후를 달고 살았고, 특히 결혼 생활 마지막쯤에는 이명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종종 천사가 내 귀에 음악을 불러주고 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른 존재가 슈만의 귀에 어떤 선율을 속삭이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해요. 그 선율 중에 하나를 기보한 것이 바로 이 유령 변주곡이고요. 이 선율을 기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슈만은 라인강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이 유령 변주곡인데요. 저는 이 곡 자체가 에마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에마논이라는 존재가 무수하게 다른 삶 속에서 이어져 오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 때마다 하나의 뿌리는 있지만 그 모습이 계속 변하는 변주곡의 형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주곡이 진행될수록 이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메인 선율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뿌리가 되었던 유령 변주곡의 멜로디가 점점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쌓이는 기억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호해져만 가는 에마논이랑 너무 어울려서 이 곡을 마지막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22번째 플레이리스트였던 영겁의 추억, 만화 에마논 시리즈와 어울리는 10가지 곡을 모은 이 플레이리스트의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비록 모든 곡을 리뷰하진 못했지만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었던 곡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앞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때마다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곡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도 만들면 좋지만, 이미 만들었던 플레이리스트 중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리뷰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제가 또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